그러면 이제 서울 손님들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오프닝 딱? 네, 오프닝 딱. 원고 있으시죠? 들려드릴게요. 숙보. 100억까진 사람도 물어보면 돈 없다고 대답. 행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 먹기에 달린 문제다. 혜민 스님의 말씀. 안녕하세요. 3월 30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적 유재석 말하는 대로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행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다라는 혜민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혜민 스님이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씀인데요.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마음에 드는 300억짜리 빌딩을 살 돈이 없다라고 했다는 일화를 공개하면서 돈이 적든 많든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배민 스님이라고 하신 분들이네요.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아, 오늘은 용국 스님이 오시고요. 혜민 스님의 이야기였고요. 100억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만족하면 행복한 거고 만족을 못하면 계속 불만족스럽게 사는 거겠죠. 아, 용국 스님은 아니라고 했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아무튼 자 배텐 들으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웃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토요일은 대책 없이 방송을 막하는 정용국 씨와 제목 그대로 방송하는 코너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겠습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 돌아오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한 줄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베타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서 채팅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고민 있는 분은 용국 스님 같은데요? 아니야 지금. 나 스무 살짝 될 수 있 말하는 대로 형 준비되시면 갈게요. 5분만 있다고. 네, 침체.
여러분 혹시 빅시아를 대신할 만한 카메라 종류 알고 계십니까? 빅시아 같은 거 없나? 이게 단종됐다 그러네? 빅시아가. 진짜? 근데 많지 않을까? 폰카 말고. 하두리로 할까요? 하두리 컨셉 인방 어때? 뽀얀 화질로. 사진 5도. 4:3 인방. DSLR은 하나 샀는데 그거는 이렇게 DSLR 인방할 수 있나? 응? 인방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비추라 그러더라고. 됐어. 남인추는 무슨 물건 파는 것 같은데? 응? 아 옷? 옷 파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막 접속자 수가 거의 1,000명 되던데? 엄청나던데? 깜짝 놀랐어, 들어갔다가. 남이 주권만 봤네. 됐습니다. 갈까요? 아, 내가 왜 고민이 많아, 지금. 이쪽 분들 고민이 아니라. 아, 왜 사연 보내야겠다. 형이? 아, 우리 성대 보고 해달라 그래야지. 일치. 형이 답하면 되잖아. 성대 일치. 형이 보내고 형이 답하면. 꺼져!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본방은 물론 비방까지도 걸을 게 없는 진정한 비방여포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비방까지 걸을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비방용은 다 걸러야 되는 거죠. 싹 걸러내야죠. 네. 걸을 게 많은 비방여포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이제 이 땡튜브를 통해서 이 생록방 가정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카카오TV를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비방이긴 하지만 굉장히 수위를 약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재 씨는 알죠? 그렇죠. 네. 아, 그것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해 하시더라고요. 난 더 독하고 세게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막 질리고 출발해야 네. 되는데. 제가 계속 억제하니까. 네. 네. 이게 또. 네. 아, 근데 이 소리 너무 듣기 싫어. 네. 스트레스 받아서 소리 저는 이 소리가 나올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편집점을 주는 거기도 하고. 이제 그만해라. 배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안내 문구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인방 하나 하세요, 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영상 촬영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 편집하는 걸 아직 몰라가지고 영상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준비만 해놓고 있습니다. 찍어만 놓고 있다. 일단 하나 찍어놨어요. 아, 찍어놓고 편집을 안 하면 못 올리지. 다 묵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잘하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편집하는 걸 배워서 한번 올려야죠. 곱티비? 곱티비는 아니고 일단 이름은 안 정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찍은 영상은 혼자 머리 미는 영상입니다. 아저씨의 원빈처럼 미는 겁니까? 아니, 완전 틀리죠. 그냥 빡빡 미는 거? 네, 그 무슨 어떤 절에 있는 스님이 밀듯이 그렇게 밉니다. 아, 미용실 안 가는 이유. 아, 머리 미는데 걸리는 시간, 필요한 장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밀어봤습니다. 곱빈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원빈 씨 되게 멋있게 밀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쌍스럽고 괴팍하게 촥촥 밉니다. 피 나나요? 그때 한번 밀었는데. 아, 벌초 방송이냐고 하신 분이. 약간 비슷해요. 네. 비슐해요. 밀 게 있나요? 물어보시는 네. 거. 밀 건 솔직히 좀 있고요. 영상을 두 번을 찍었는데 첫 번째 영상을 못 쓰는 이유가 예. 피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에서. 그래서 이 정도 괜찮다는데 피가 흘러.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일단 그거는 버리고 이번에 새로 찍은 영상만 일단 킵을 해놨습니다. 채팅창에 블루끈 흘려보자고 하시면 아, 예. 안 돼, 안 돼. 블루끈 흘리는 거 재밌겠는데요? 뛰어다녀야 돼요. 뜨거워서. 예. 벌초가 아니라 이제 불 놓는 거. 예, 그렇죠. 예. 지불 논에다가. 네.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네. 벌초 TV 어떠냐고 계속 하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 뭐 머리만 미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를 미는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꿔야죠. 자, 어쨌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이제 정용욱 씨의 매력이니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뭔가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다가 어? 좀 뭔가 이상한데? 네. 튄 것 같은데? 네. 맥락이 사라졌는데? 잘린 겁니다. 네, 잘린 거고 네. 제가 이제 그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여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카메라를 찍잖아요. 찍는데 요즘 보통 이제 저 같은 초짜들은 휴대폰으로 그냥 찍어도 된대요. 휴대폰으로 찍는데 머리 이렇게 밀었잖아요. 머리카락이 없잖아. 이게 사람인지 인식을 못하고 포커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달걀이야? 이러면서 포커스가 한 세 번씩 나가는 거야. 포커스가. 아. 그래서 자꾸 툭툭 치고. 아. 사람인지 왜 인식을 못하고 바로 앞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머리에 그냥 광만 나고 살짝밖에 없으니까 예. 사람인지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아, 사물로 인식한다. 네. 그래서 아. 포커스가 나가서 살짝 힘들었습니다. 아, 그럼 타조알 닦기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벌린 꽁 닦는 느낌으로. 아. 다 좀 아쉬웠어요. 네네. 사람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쳐버리니까, 예, 네, 좀 그랬어요. 조명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눈, 코, 입을 그려주자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기계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아직 그게 발달이 안 됐어. 네네네. 자, 민두노총의 비애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근데 정용 씨가 곱창집을 하는데, 곱창집 운영, 인별그램이 따로 있더군요. 아. 근데 그 음란물로 신고를 당했다는 건 뭡니까? 아,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컴퓨터를 잘하는 제 친구, 그때 제 친구 있죠? 네. 여러 가지 사연 많은 친구. 네. 네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혼에 얽힌 사연이 많은 친구가, 그걸 이제 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걸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다가, 그 대휘 씨 영상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누구요? 그 원어원 대휘 씨. 아, 대휘 씨.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 식사할 때 여쭤봤는데, 이 영상은 빼달라. 그래서 영상을 뺐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영상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음란물이다. 해가지고,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영상 게재가 딱 스톱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 올렸어? 라고 딱 봤는데, 곱창 사진이거든요?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곱창에 음란설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현 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네. 지난 3월 19일 화요일에 혼밥하러 용곱창에 갔습니다. 네. 계속되는 배달 주문 세팅을 하시면서도 제가 베텐러인 걸 아시고 여러 서비스를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감이 옵니다. 아, 그래요? 아, 포스 자체가 아, 일단 딱 우는 순간 아, 이분은 파수다. 그런 포스가 있어요. 남자분이었나요? 남자분인데 혼자 딱 오셨고 가게를 이렇게 쓱 둘러보는 부동산 중개업자 느낌으로 싹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한 손에는 휴대폰. 그리고 머리에는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식사하시는 도중에도 계속 배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영상이 뭐였냐면 성재 씨랑 박문성 씨가 네. 하는 영상을 나 되게 재밌게 혼자 막 웃고 어? 뭐 몰아놨던 그 드라마 보는 것처럼 네. 너무 재밌게 보시길래 봤더니 박문성 씨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래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아 이런 분들이 꽤 되시는구나. 네, 다시 한번 베텐의 위상이 아 요즘 지하철이나 네. 버스에서 그렇게 가면서 베텐 보면서 웃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혼자 고깃집에서 혹시 그렇게 하긴 쉽진 않거든요. 아니 혼자 고깃집에서 폰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 다 볼 수 있게 옆에 딱 뻗쳐놓고 난 지금 베텐을 보고 있다. 곱창을 먹는다. 네. 이런 느낌이어서 아,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클립 같은 거 틀어놓고 보는 것보다 베텐 틀어놓은 사람들이 뭔지도 잘 모르고 힙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네. 채팅창에 그거 파수의 공식 입장 아니라고 손절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네. 차단하자. 누구냐 나가서 그럴 짓한 거 라고 하십니다. 아니 영상을 봤는데 만약에 네. 남이춘이나 네. 다른 분이 나왔으면 그럴 수 있다. 아니, 곱창 먹으면서 남이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좀 오히려 그게 이상하고. 아니, 박문성 씨랑 나와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파수의 공식 행동이 아니라고 계속 손절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 참고하겠습니다. 네. 관상이 파수상이었다 그거죠? 네. 아. 딱 들어오는 순간. 왠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네. 내가 예전에 그 이서구 기자 왔을 때 전단지 돌리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가게 들어왔을 때. 아니 그렇게 보였다고 추워서 날씨가.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세요. 용안 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연애 상담 뒤에는 정용국 씨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정의 내리는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사연자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용국이의 일침을 쏴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자,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이 씨고요. 저는 여친을 사귀는 건 잘 이뤄지는데 여친과 오래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딱 100일 정도 되면 왠지 모르게 여친에게 호감도가 확 떨어진다고나 할까. 100일쯤 되면 안 보이던 나쁜 습관, 더러운 모습, 꼴보기 싫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확 질려버리고 결국 깨지게 되더라고요. 저에겐 100일이 고비인데 지금 여친과는 현재 90일 정도 됐고요. 곧 100일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호감도가 떨어지는 여친과 다시 잘 되고 다시 불타오를 방법 알려주세요. 오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용국이 형, 장기 연애의 비결 알려주세요. 100일 정도밖에 못 사귀신다는 거죠? 네. 네, 본인이 사랑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도 100일이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정도 가치받기 본인이 느끼지 않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사람은 사람 보면 질리잖아요. 근데 질리는 뭐 이렇게 투자 관계 뭐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이미 정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시 불살라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100일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아닙니까? 짧은 기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 초반에 여자친구를 제가 31살에 만났으니까 네. 6개월 동안 180일이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네. 그리고 그 다음 6개월은 한 3일 정도 빠졌었나? 이렇게 만나도 질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 좀 과분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난 여자친구 만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나중에 또 만나면 되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랑에 그렇게 올인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100일짜리로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와, 용국이 형 로맨티스트였네. 멋있다, 형. 그땐 그랬어요? 네. 네. 그땐 그랬다?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네, 그때는 그랬고, 뭐, 여자친구가 이제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반응을 볼 수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줄 때 가장 저는 주의 깊게 보는 게 그분들의 리액션이거든요. 아하. 그 리액션 보는 느낌으로 선물을 주는 거야. 아. 근데 저는 20일 동안 명품백 두 개를 준 적이 있어요. 거의 파티 분위기더라고, 느낌 자체가.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행복하고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딱 안 좋은 점부터 먼저 보인다. 난 여자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다. 갈 방법은 없냐? 오래 갈 방법은 없냐? 이거는 본인이 이미 담을 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내봤자 의미가 없죠. 그렇군요. 네. 여친을 사귀는 건 잘하는데 라고 그렇죠. 보니까 이게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건 자신 있는 분인데 네. 여친과 오래 가는 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만났던 여성분들과 똑같은 동급의 대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얘도 그렇구나. 쟤도 그랬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지. 막 천억 자산가 이런 게 없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아팠는데 옆에 계속 있어줬다든가 여러 가지 뭐 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일이 없이 그 전에 사귀었던 여성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묻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용국이 형 저랑 사귀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차단. 네. 오빠 저랑 사귀어 저 사격 만발이에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그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니까. 네, 넘어갔다. 결국은 대출받아 백 사줘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확실히 백은 효과가 있습니다. 괜히 그 매체에서 백백거리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빽빽거려요? 아니, 매체에서 이제 좋아한다. 이런 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 선물을 줘본 결과 그 정도 효과 이상의 여러 가지가 나온다. 네, 좋죠. 채팅창에 91일 때 돈 빌려줘라. 91일 때? 네. 금액이 중요하죠. 천 단위로 넘어가야 돼. 아, 그러면 오래 갈 수 있다. 네, 채권 채무가 좀 있어야 돼요. 한 뭐 100짜리, 200짜리 이런 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커야죠. 자. 어쨌든 곰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일단 본인의 마음이 떠났는데 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본인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남들이 간섭을 할 수 있지만 결정도 자기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랑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랑을 찾아서 다른 계기가 돼야 더 오래 갈 수 있는 사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왜 100일 만에 헤어지는 건지 진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가 다 내린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이 친구는 100일. 본인이 뭔가
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 거 너무 계획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나쁜 습관, 더러운 모습, 꼴 보기 싫은 모습,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모르죠, 우리는. 처음부터 네.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 그래요. 네. 연애학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온 거를 보고 사귀든가.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다운됐는데? 괜찮아요. 뭐야 이게? 장례식장인데 지금. 예.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가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5273님. 대리운전하는 청취자입니다. 자꾸 손님들이 돈을 입금해준다고 해놓고 입금을 안 하고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국스님은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 미루면 어떻게 퇴치하나요? 저희는 거래처에 저희가 돈을 지불을 하죠. 거래처가 저희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동업을 하다가 혼자 하는 거로 바꿨잖아요. 제가 가게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거래처에 다 전화를 했어요. 저 누굽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일단 되게 불친절해요. 예. 네, 근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 물건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일 바로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우, 그러세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일반적인 음식점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통하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다 깔아놓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깔아놔요. 그래야 저쪽에서 더 잘 준다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운영을 해본 결과 매일매일 입금해주는 곳이 그분들한테 더 좋은 곳이에요. 자금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대리운전 얘기하는 거야? 대리운전 하시는 분인데. 결제대금 미루면 어떡해? 이거 왜 물어봐가지고 쓸데없는 이유. 선물 받아요. 선물을 받으라고요? 네.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안 해주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 뭐지? 여러 음식점 같은 경우 가보면 특히 맛집 같은 데 가보면요. 네. 누가 누군지 막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선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네. 그리고 주문도 추가 주문 안 받고. 근데 이제 술을 취하신 취객을 이제 접하시다 보니까 앞에 했던 말이랑 뒤에 했던 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줄게요. 얼마 큰 돈 안 되니까 붙여줄게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입금이 안 되잖아요. 이 돈이 되게 커진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배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행사를 가잖아요. 네. 입금해줄게. 알았어요. 하고 이제 가. 결혼식이 예를 들어서 12시예요. 11시 40분까지 딱 식당 앞에 도착을 해 있어요. 하고 있다가 형님 입금이 안 됩니다. 줄게. 입금 돼야 들어가죠. 하고 있다가 입금 12시까지 안 되잖아요. 그냥 집으로 가.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경우 많아요. 어... 왜냐면 이렇게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대리운전 선불. 그래요? 네. 아, 쿨한 정도를 넘어서 그거는 그쪽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뭔 상관이야. 난 돈 받으러 왔는데. 그래요? 네, 그런 입장이죠. 자, 운전대 잡고 경찰서 가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근데 솔직히 약간 그렇잖아요. 저희도 대리운전 많이 불러드리는데 이게 술이 많이 취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말 통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전 내리는 과정까지는 못 보니까. 그리고 약간 이게 좀 힘들죠. 15,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알았어. 줄게. 뭐 이렇게 하니까.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선불입니다. 네, 됐어. 그럼 필요 없어.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냥 가야지 뭐 어떡해요. 이걸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렇군요. 네. 사업하더니 냉정해진 것 같다고. 네. 돈은 현실입니다.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일침 날려보죠. 아. 5273님께 용국이의 일침. 어쩔 수 없지. 못 받는 거지. 이거 못 받는 거지 뭐.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네.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근데 이제 진지하게 네. 진짜 못 받는 돈 어떻게 대체하냐고 네. 정 씨한테 진지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이건. 사람 프로이지 뭐 어떻게. 네. 떼인 돈 받는 법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가게 앞으로 택배가 하나 온 적이 있는데 네. 무슨 그 배달 쪽에 관련된 봉투였어요. 그분이 2,500원 택배비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깜빡 잠깐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문자가 17통이 와요. 보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예.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그만 보내. 이렇게 차단시킬 수도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해시계님이 대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 상담소지 흥신소가 아니에요. 아, 여러 가지 상담은. 대인 돈 받아달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자, 3847님. 남자친구가 곧 술집을 오픈합니다. 잘 돼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성공적인 맛집 사장 용국스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오늘 다 돈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다 돈이랑 사업 관련 얘기예요. 왜 그래 이게? 우리가 SBCNBC인 줄 알아. 뭐 하는 거야? 네. 맛과 SNS 홍보 그리고 인테리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알려줘요. 있습니다. 무슨 베텐 골목 식당인가요? 무슨 여기 창업 식당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도전 나도 사장님. 네. 뭐 이런 느낌? 일단은 뭐 하나 소식을 말씀드리면 네. 술집을 오픈하신다 그랬죠? 아,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일단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해라. 아니, 어렵다. 아. 어렵다. 그리고 본인도 나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 있는 생각도 해야 되고 술집이잖아요. 경쟁자 제거하는 거 아니죠? 아, 술집이잖아. 상관이 없어요. 아, 곱창집과 술집은 엄연히 다르다? 엄연히 다르죠. 예. 네. 그리고 일단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술집의 포인트는 여자 손님들이 많이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음식이 메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맛있어야 돼. 남자들은 아무 데나 가서 막 먹어도 되거든. 흙 같은 거 막 먹어도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잔디 이런 거 먹어도 되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철저해요. 먹는 취향도 확실히 있고 깨끗하고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술집 중에서 어떤 술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집에 메인 음식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맛이 없으면 이거는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월세랑 인건비는 꾸준히 나갑니다. 세금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일단 버텨야죠. 무조건. 맛과 SNS 홍보, 인테리어. 네. 제일 중요한 게 맛. 맛. 맛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홍보가 된다. 일단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오랫동안 좀 버텨야 돼요. 네. 그리고 SNS 홍보하는 게 요즘 너무 많아서 사람들 광고성 분들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본인이 홍보한다고 해봤자 홍보도 많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예. 네. 여기서 이제 뭐 아이돌 콘서트 한번 해야 돼요. 여기서. 되려면. 예. 네. 그 정도 아니면 홍보 힘들어요. 아이돌 콘서트를 술집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정도로 홍보가 되지 않는 이상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열어놓으시고 일단은 버텨라. 버티다 보면 이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버텨라. 버티고 버티는 여성, 게 답이죠. 네, 여성 고객을 유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맛집들도 여성 손님들이 소문을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블로그 같은 것도 굉장히 작업도 많이 그렇죠. 하시고 한인도 많이 찍어주시거든요. 남자들은 네. 그냥 네. 그래서 여러분 정용식 가게 가면은 남자 손님은 정용식이 굉장히 대충 대해요. 대충 대하죠. 네. 이게 서비스가 제가 가도 먹어? 가? 네, 남자니까요. 네. 여성 손님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똑같이 이제 제가 누룽지를 서비스를 드려도 네. 헉, 어머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네. 누룽지 예. 나도 안 줘 이제. 아 주는 게 있어요? 나도 안 줘. 대충. 아 서비스 빼 계산해 그냥. 저는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죠. 네, 저는 리액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똑같은 이 말은 아직도 쓰는데 네.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하면 이제 저희가 4인분 같은 2인분을 딱 드리죠. 오. 우와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야. 근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드리잖아요. 많이 드렸습니다 하면 자기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놓고 가요. 뭐야 이게. 놓고 가요. 이거 뭐야 놓고 가요. 이거.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한 10분 중에 한 분 계실까? 예. 네. 그래서 많이도 안 줘요. 예. 네. 들죠, 들죠. 들죠도 뭐야. 이게 현실이다. 정량 주시고요. 정량은 무조건 드리긴 하는데, 이제 호의를 베풀면, 네. 이제 저희도 또 받는 이런 손님들이 표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예 없고, 예. 네. 걸리적거린다고. 4인분 같은 2인분 드렸습니다. 예, 빈병도 치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는 맛이 안 나. 예. 예, 그렇죠.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이라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일단 버티세요. 버텨라. 네. 예. 정답입니다. 그래요. 자, 이분께 네? 용구기의 1침. 와. 권력은 받고 빠져요. 배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 이게 버티는 거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네. 아니 그럼 좀 아껴놨다가 일침 때 얘기하시지 다 털어내니까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권리금 뭘 권리금을 받고 빠져 빠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 권리금 받고 빠진다는 건 장사 잘 됐다는 얘기죠? 장사가 잘 되든 일단 안 되든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집으로 보이는 거죠. 그만큼 본인이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권리금 뭐 3천에 들어왔으면 5천 뛰기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인중개업자인데, 지금. 아니, 오빠가 돈 쪽으로 풀리니까 돈 사연이 많이 오네. 맞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야. 진짜 자기 사연 보내는 거 손해시는 거. 돈 사연이야? 또 계속 돈 사연인데? 많이 골랐다. 근데 이 권리를 치고 빠지는 데가 굉장히 많았지, 예전에. 특히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 가로수길. 초반에 떴을 때, 6, 7년 전에 거기가 치고 빠진 데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딱 보면, 이 자리에 권리가 2억이라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지. 2억? 네. 다 거품이 껴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
금융상담소로 이름을 바꾸려는데. 금융. 저희 근데 결과는 뻔한 거 아시잖아요. 네, 대출. 사채. 급한 돈. 빌렸으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네. 주진 않으니까 빌렸어야죠. 배영 왜 모른 척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지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고민, 용한 고민 상담소를 듣고 계십니다. 금융 상담소로 바꾸라는 분들이 있고요. 아, 오늘 MBN인가요? 아니, 제가 원했던 거는 뭐 돈 얘기가 약간 있긴 하지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돈 얘기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네, 이딴 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네. 못 받는 거 어떻게 받나요? 못 받아요. 네, 이거죠. 상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십니까? 떨어졌죠. 네. 아, 진짜 MBN이 된 것 같습니다. 금융 상담소로 바꾸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자, 1245님. 대학 신입생인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면 과에서 같이 MT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에서 대대적으로 가는 MT면 장기자랑도 시키고 선물도 세다고 하는데 장기자랑 아이디어가 없네요. 개그맨들은 장기자랑 하는 게 엄청 웃기다던데 뭘 하면 좋을까요? 용국이 형 개인기가 뭔가요? 개인기 하시는 걸 못 본 건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요. 둘 다? 네. 저는 개인기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방송 우차서 1회 때부터 마지막 개까지 했는데 개인기가 저같이 없는 개그맨들은 아이디어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네.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일단 뭐 개그맨들 장기자랑 하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배가 찢어질 정도로 웃어요. 저는 우차사 방송을 그때 잠깐 쉬었을 때도 물어봤어요. 우차사 MT 갑니다. 어디로 가니? 파주로 간대요. 네. 집에 있다가 파주까지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걸 보려고. 그 정도로 재밌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기본적인 건 다 패러디입니다. 현재 잘 나가는 코너가 이건데 이 코너를 갖다가 공감돼 있는 감독 버전으로 바꾸는 거죠. 그 코너의 인물들을 지금 감독 흉내를 내고 뭐 조연출 흉내를 내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대학교 그 이번에 가서 뭐 장기자랑 하신다고 MT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감대는 없을 거라고 보고 본인이 개인기가 없으면 이거는 노력으로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요? 예를 들면 트와이스의 전곡을 똑같이 따라 부른다든가 안무를 다 하면서 남자분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네. 대충 성의 없게 하는 말장난 같은 개그는 딱 보면 압니다. 준비를 많이 안 했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자분이 나와서 저 노래의 율동까지 다 하고 거기에 중간에 뭐 선배님 이름도 넣고 교수님 이름도 넣고 해서 남들이 준비한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다. 이러면 이걸로 선물을 받아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아이디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중요한 거죠. 채팅창이 극혐일 것 같다고? 네, 그건 이제 제가 갖고 가야 될 문제니까. 기가 죄송합니다. 아니, 대학생 이래가지고. 네. 말 갑자기 났네. 예, 네, 죄송해요. 예. 네. 함부로 말 놓지 마세요. 네. 저희 귀한 청취자분입니다. 예, 네,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그때 코미디 감독님을 하셨던 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의 흉내를 내는 건 재밌다. 의상도 재밌을 수 있다. 여자가 남자의 흉내를 내는 건 별 재미가 없다. 이런 게 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예쁘고 귀여운 거, 요즘에 이제 히트하는 것들을 패러디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걸 앞에서 보여주시면 큰 박수와 호응이 나오지 않을까. 채팅창에 우리 그냥 아싸 되자고 너무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아, 이분이 얘기를 했어. 그럼 설명도 못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1245님께 용국이의 일침. 화사씨 의상 입어요. 뭔지 아는데. 아니, 방송 의상이에요. 그거 빨간색. 아니,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땡을 너무 크게 치잖아. 아, 그냥 쳤습니다. 네. 제가, 남자분이 그걸 입은 거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뭐, 누가 됐든. 남자분이 여자분이 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일단 얘기를 했어요. 의상도 중요하다. 네. 자, 김동재님 사연 가볼까요? 방 넘어가는 거 이렇게? 아, 네. 네, 알았어요. 예. 저는 얼마 전에 군제대하고 다음 학기 복학 예정이라 지금은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바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안 뽑히는 게 일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백수로 지내다 보니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 용돈이 10만 원입니다. 아, 너무 거지다. 네. 얘기하세요. 중간 취임새. 예. 제 생각엔 24살인 제게 10만 원은 너무 적은 돈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용돈을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구할 때까지 좀 더 받고 싶은데 염치가 좀 없어서 막 올려달라고 요청을 못하겠네요. 10만 원인데 더 올리고 싶다. 그 엄마가 수입이 늘어나야겠죠? 네. 그럼 엄마의 알바를 구해줘야지. 엄마 여기 괜찮은 거.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은요? 아니, 근데 딱 그냥 보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었고 중요한 게 이게 있잖아요. 일하기가 쉽지 않네요.
본인이 일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대이긴 하지만 10만 원 갖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본인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고 알아보시면 뭐 많겠지만 지금 구인광고 쪽 사이트에서 사람 목까지 날리고 본인이 원하는 뭐 몇 시간짜리 아니면 뭐 주 몇 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시작하시는 순간 1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한 60, 70만 원 되겠죠? 좀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것저것 핑계를 대는 거지. 네. 저희도 여러 가지 광고를 내는데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요즘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일을 하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알바나 뭐 일에 네. 어떤 밑그림이 너무 그려져 있으면 그렇죠. 그 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날씨 뭐 핑계 대고, 아, 힘들고, 거리 멀고, 나랑 좀 안 맞는데. 그 본인 성격을 맞춰서 하는 그런 직장들은 없어요. 직장에 본인이 맞추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안전한 조건에서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해서 좀 더 10만 원보다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가요? 네. 아, 저도 이제 알바는 많이 해봤는데 네. 알바를 하다가 안 맞으면 그만두는 게 쉽잖아요. 알바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처럼 무슨 평판이 남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하다가 이유를 딱히 대지 않고 그냥 그만두게 되는 것도 가능하니까. 먹튀. 네, 무슨 먹튀요 이게 갑자기 안 나오고 아, 예. 예.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제 저 해봤는데 이게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얘기해서 고맙다. 아, 이건 제 사연인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너무 해보고 아니, 그렇죠. 예. 처음 겁먹지 말고. 네. 저도 처음에는 그 제가 했던 것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해보니까 또 막상 할 만한 것들도 있었고 괜찮죠 나름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해봐야 또 알 수 있습니다. 종류가 진짜 수십만 가지예요. 네, 본인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데 용돈을 올릴 거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하든가 본인이라든가. 네. 아, 베디도 KBS에서 일하다가 SBS로 옮겼다. 그건 알바가 아니죠. 네. 예. 일단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김동재님께 용국이의 일침. 동재야 이래. 이건 방법이 없다 진짜. 예. 돈 훔칠 수는 없잖아요.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그러니까 일을 해야죠 열심히. 예. 오늘 다 힘들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네. 예. 자, 1242님 비혼주의자입니다. 평생 혼자 살 것 같은데 나중에 뭔 재미로 살지 벌써 고민입니다. 두 분은 60 넘고 정년 퇴임하면 뭐 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싸라서 노인정에 친구 사귈 자신도 없는데. 그때는 노인 전용 온라인 게임 생길까요? 베텐러들끼리 나중에 만나서 친구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뭐 바람이에요? 뭐야 이게? 근데 뭐 온라인 게임은 그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파스 분들의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3시에 모이겠습니다. 거의 하나요? 아니 온라인 게임이니까. 온라인 게임이니까? 네. 아, 파스 분들을 모이기 위해선 그때까지 남이춘이 건재해야 됩니다. 몇 명들이 있어야 돼 일단. 아, 네.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애기 낳고 떠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비혼주의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었다. 요즘 60이면 굉장히 창창하죠. 그렇죠. 네. 근데 네. 60 넘고 누가 노인정에 가나요 요즘에? 네. 에이, 그건 가면 심부름밖에 안 해 막내라서. 저희가 그 음료 하나 사올까? 예. 이렇게 네. 저기 가서 주차 파킹 좀 해. 예. 이런 거니까 예. 60에 노인정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시대가 앞으로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노인정 입국컷이라고 하시면 있고요. 네, 이거 안 돼. 커트라인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비혼주의자라 그래서 앞으로 뭐 미래가 너무 어둡다 이런 건 아닙니다. 주변에 같이 맞는 친구들끼리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왜? 아니 건드리지 맙시다. 예, 네, 안 건드리. 채팅창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안 건드리죠. 대단하신 분들인데. 네. 자, 아무튼 할 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걱정을 가지고 미리 땡겨서 고민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베테랑 분들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 그래요. 네. 네. 자, 1242님께 용국이의 일침. 네? 그때까지 베테랑이 있을 거?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열심히 도와주세요. 네. 이거 띵동댕이야? 네. 자기가 하는 거? 네. 야,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 야, 그때는 실버 방송 베텐. 네. 현재 베테러들의 세대와 함께 계속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거네? 예? 이게 20년 전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네? 그때 우리가 개국했을 때 말이야! 되게 추잡하다, 그거. 네. 네. 그때는 103.5에 갈 수 있어요. SBS 안에서 하고 있을 타임이야. 배성재의 마음은 언제나 뚠뚠. 누구야, 이거? 움직이니? 괜찮은데요? 이름까지 네. 나오는데. 알겠어요. 미래 계획이 있는 건 좋습니다. 네. 노래 듣는 동안 봄지기 잠깐 볼까요? 네, 러블리즈 찾아가세요.
야, 이런 게 고민이 되네. 자네가 옆집 할매한테 차였다. 여러분, 요즘 아시겠지만, 그, 노인정에는 60대 초반 분들은 거의 없어요. 80대가 계시잖아요. 네, 80대 분들 계시고, 90대 분들도 계시고, 난 안 가지, 가면 심플밖에 안 왔는데. 힘들어요. 차일 할매가 있어? 양갱 셔틀 된다. 양갱 셔틀 돼요. 두 개만 사고, 저쪽과 2 플러스 1이야. 이러면서. 힘들지. 이게 나이 들어서 사람 그 뒷바라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진짜. 백텐. 백텐 괜찮다. 백텐. 어, 백텐이다, 백텐. 백세 시대 텐. 그때 성재 발음 약간 셀 것 같은데. 이빨 세 개나 맞다고 올라오는데. 아, 이거 녹음했어야 되는데. 뭘 녹음을 해? 붐씨가 그냥 하는 거 편집에 넣더라고. 후할매 누구야? 요즘에는 노인정에 봤더니 탁구대도 있고 좋더라고, 당구대도 있고. 그럼. 아이가 그때,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 생기겠지, 나. 게임할 수 있게. 단체 스타크래프트 하고, 몰 자극. 이렇게. 왜? 그냥 하는 거지, 자기 뭐 묻혀가지고. 노인정까지면 갈 일이 있겠어. 그때까지 대장일 거지는 뭐야? 기반자들. 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갈게요. 회성제 10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월도 거의 다 갔고 이제 완전 4월이 코앞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요? 뭐 딱히 할 말은 없죠. 4월 달이다. 예. 당연하다. 자, 예.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홍진서님이 보내셨어요. 네. 요즘 저는 일본 라멘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 바쁠 점심시간 지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데 너 요즘 사연이 다 왜 이래? 왜요? 무슨 너 가게 운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바, 돈 다 이런 거네? 네, 일단 오늘 CNBC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데 늘 라멘 메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공짜로 주시는 건 좋은데 라면도 매일 먹으니까 질려요. 당연하죠. 다른 거를 먹으려면 제 돈 주고 사 먹어야 해서 제가 손해인데 매일 먹는 라면,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메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물어보셨습니다. 사장님께 가서 얘기를 해야죠. 배부른 소리 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 데워먹는 밥 하나 싸가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밥 말아 드시면 되니까. 네. 네. 이게 근데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면 배가 고픈 건 당연한 거고 밥 먹는 게 아무리 라면집이지만 질리죠. 네. 근데 사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니까. 전 초반에 이제 지금은 음식 잘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남자분인데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음식을 다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시켜 먹었어요. 치킨, 그다음에 뭐 짜장면, 피자. 옆에 곱창 드시고 있는 손님 있는데 키친 시켜 먹는다고요? 무슨 상관이야.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건데. 예. 그래가지고 그 식대가 한 달에 14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시켜 먹으니까 나오죠. 왜냐면 우리 거는 이제 질리니까 못 먹잖아요. 그리고 곱창이라는 게 반찬으로 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쓰는 볶음밥을 먹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대요. 계속 못 먹죠. 사장님께 건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먹을 수 있게 그냥 간단한 반찬이라도 살짝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해가지고 음식 메뉴가 바뀌든가 다음부터 다른 일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 다른 일을 해라. 네, 해야죠. 옆 가게 가서 물물 교환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옆 가게에서 뭘 파는 줄 알고? 똑같은 라면 뭐 그냥 백반집이면 라면이랑 바꾸실래요? 필요 없죠. 전혀 필요 없고 이거 어차피 직원이 많으면 모이면 힘이 됩니다.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사장님이 충분히 이건 이해해줘요. 그래요? 라면 먹는 것도 하루 이틀 알이지. 이거 어떻게 매일 먹어요 이거를. 못 먹지. 네, 계란도 넣어보고 메추리도 넣어보고 깍두기 넣어보고 안 돼요 더 이상.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반찬 걷어서 비벼준다라고 하시면 있고요. 여러 가지 일단 뭔가는 바뀌잖아. 뭔가를 바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라면이면 사실 매일 먹어도 그렇게 안 질릴 수도 있는데 네. 일본 라면이 은근히 느끼하죠. 네. 제가 초반에 가게 오픈했을 때 볶음밥을 40일 동안 먹은 적이 있어요. 곱창 볶음밥을? 네. 귀찮아서. 다른 밥 해먹기가 귀찮아서. 네네. 지금 보기만 해도 치를 떨어요. 어, 그래요? 오우. 이게 되거든요. 심지어 본인이 그걸 서빙을 하고 갖다 드리고 남은 거 치우고 맨날 보는 게 라면인데 그걸 또 본인이 먹어야 된다. 그 내일 먹어야 될 것도 저거다. 스트레스죠. 그러네요. 일단 이거는 고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채팅창에 그러면 하루는 차슈만 먹겠다고 하라고 하신 분 있어요. 일단 뭐라도 먹어야죠. 차슈만 네. 먹겠다고 고기만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라도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옛날에 김밥집을 했을 때는 메뉴가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그거 괜찮네, 진짜. 네. 김밥집이니까 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뭐, 유부초밥도 있고, 뭐, 짬뽕라면 뭐, 많거든요.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한,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질리죠. 6개월 정도 하다가 망했어요. 그렇네요. 네. 네. 저희 가게 보세요. 네. 네. 자, 홍진서님께 1침! 컵라면. 아니 일본 생각이 질렸다는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만 먹어라 사람을. 생각이 어떻게 나는 거고. 라면 요즘. 때문에 질렸는데 무슨 컵라면을 먹으라 그래요. 아, 생각이 안 나. 아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진짜. 자 다음 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원님 채팅창에 그냥 죽여라라고 하시는 분 있고. 예, 이거는 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 채팅창에 곰로원이라고 역시 힘들어요 진짜. 컵라면은 군대에서도 안 질리잖아요. 안 질리죠. 그렇죠. 먹는 방법이 다양해요. 예. 네. 역시 컵라면이죠. 그렇죠. 해결된 건가요? 네. 최고의 해결이었습니다. 아, 힘들어. 강석원님 친구들이 저의 경력과 재능이 아깝다고 하면서. 정작 소개팅은 안 시켜줘서 고민입니다. 전 직장도 좋고 경력도 좋고 자랑은 아니지만 돈도 잘 버는데 왜죠? 그렇다고 대놓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기엔 좀 창피한데 어떻게 하면 애들이 소개팅을 시켜줄까요? 참고로 남초 직장이라서 연애하려면 소개팅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을 많이 써야죠. 아, 친구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억지로 본인이 친구 모임에도 따라가면 좋고 네, 남자들은 솔직히 가기 싫어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추천해주는 여성분과 본인이 본 여성의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같이 따라 나갔어. 따라 나갔는데, 어? 물어봤더니 남자친구 없대. 어. 나 소개 좀 시켜줘. 딱 사람을 찝어서. 누구를, 이거, 뭐, 어떤 사람이 대충 뭐, 무작위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그게 본인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죠. 네. 말 그대로 뭐, 돈도 잘 벌고, 재능도 있고, 누가 봐도 이제 괜찮은 직업이면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난 어디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많이 발품 팔고 다니시면, 본인이 원하는 이성을 좀 더 빨리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발품을 많이 팔란 얘기네요. 결국은 이제 돈을 많이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를 해서 여기저기 네. 하다 보면 밥도 사주고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개팅만큼 어색한 게 없어요. 예, 네. 가서 호구조 사는 애들 있거든. 몇 살이세요? 누구랑 사세요? 굉장히 어색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개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 할 말이 없거든 진짜. 취미가 뭐예요? 혈액형 뭐예요? 고양이 어디? 이거 뭐 호구조 사러 나간 사람 많거든요. 아, 정용욱 씨 하니까 진짜 그 떼인돈 받으러 온 사람. 아니 궁금하잖아요. 몇 살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따가 이제 형사 같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다 보면 이 소개팅을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 술자리에 있다. 야 술값 내가 낼게. 같이 좀 놀자 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고 소개팅이 아닌 그냥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는 남자친구 없으니까 나 한번 만나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되면 좋은 거고 굳이 소개팅을 기다려야지 나 능력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재능도 있는데 이건 본인 생각이고 예 여러분 같이 뭐 이렇게 발품을 많이 팔아서 네. 다녀야 됩니다. 호구 조사가 아니라 그냥 호구 조사라고 네. 하시면 있어요. 호구 띄고 조사. 네. 호구가 하는 조사. 네. 호구가 하는 조사.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진짜. 네. 그러니까 해야죠. 네. 배텐 들어요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친해졌을 때. 아 굉장히 친해졌을 때. 서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 네. 배텐 들어요? 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강석원님께 용국이의 일침. 얼굴이 별로네. 이것은 배텐의 공식이 아니, 추천을 안 해준대잖아요. 네.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 밖으로 얘기해? 네. 채팅창에, 정답이라고 오신 분들도 아니 뼈 때리지 마라 뼈 때리지 마라 직장도 좋고 경력도 좋고 돈도 많이 번데 베텔의 공식 입장 아니지만 파스 입장과 동일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니 소개팅을 안 시켜준다잖아. 본인이 욕먹겠다는 네. 얘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네요. 아, 파스 의견과 동일하다고 하신 분들 아 여러분과 저의 베텔과 이렇게 분리되는 건가요? 통했네요. 꼭! 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922님 요즘 명품에 눈을 떠서 무욕이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친구들만 봐도 그들의 옷 브랜드, 시계 브랜드만 확인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갖고 싶고 사고 싶어서 문제입니다. 예전엔 명품의 미음자도 몰랐는데 요새는 맨날 명품만 찾아요. 이렇게 속물처럼 살아도 되는 걸까요? 되죠. 네. 됩니다. 이건 정용욱 씨는 항상 살아. 저 속물이죠. 일단 살아. 돈 빌려서 살아. 라고 무조건, 하시잖아요. 무조건 사고. 무조건 사라고요? 네. 무조건 사야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남들 하고 다니는 모습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네? 저건 신발은 저거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서 부딪히냐면 그 사람들 딱 보는 순간 아, 저건 나도 있어 라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죠. 네. 명품 이상의 고가. 네. 거기를 딱 만나는 순간 아 명품을 내가 할 게 아니네 지금. 일단 클래스 자체가 틀리네. 흉내만 냈던 거네. 돈을 모아야겠다. 라고 머리가 한번 딱 트입니다. 근데 아직 그 트이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사입으세요. 어차피 남들이 얘기해줘도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자꾸 이제 혼자 막 구매하고 보면서 아유 얼마 안 하네. 뭐 다음 달 굶지 뭐. 그래서 그냥 하나 사고 그거 갖고 혼자 보면서 뿌듯해하고 사진 올리고 이런 게 좋잖아요. 지금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클래스가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명품을 살 때 만약에 사게 되면 마크가 크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안 크면. 마크 가운데 이만하게 있어야 돼요. 아, 산 보람 있게? 네. 누가 봐도 저거 저거네 이렇게. 숨겨 있는 건 안 돼. 예. 구석탱이 있는 건 안 돼요. 누가 봐도 이렇게 도배를 했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걸 사줘야 돼. 그런 걸 안 사면 내가 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이 사람 옷은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딱 봤는데 되게 조그맣게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 얘는 진짜 가진 자구나. 네,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의 마크를 가리게 되죠, 이렇게. 가리면서,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이 보면 그런 애들은 거의 양말로 명품인 경우가 많아요. 네, 시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신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느질 모양 하나로 명품인 경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진짜요? 가짜요? 하면서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네. 진짜 추접하거든. 네. 그건 이제 본인이 그랬으니까 얘도 가짜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 자기보다 클래스가 높은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를 나중에 인식하실 때 이 상상은 깨집니다. 차나 그 사람 사는 집 뭐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환상이 깨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기 전까지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살짝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채팅창에 선유리 님이 제대로 눌려보면 철든다. 네. 네. 한 방에 그냥 그 사람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명품 입었으니까 밥 내가 살게. 근데 딱 봤는데 시계가 3천만 원짜리야 그 친구가. 난 여기 그냥 스마트워치 이런 거 들고 다녔는데 잘못됐잖아. 이런 말은 어떻게 보니까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쓸데없는 얘기지. 무슨 얘기라는 거야. 무슨 얘기라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 채팅창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네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많이 없는 분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이런 거. 베테랑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자. 명품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약간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긴 하죠. 네. 그렇죠. 네. 자. 5922님께 마지막으로 용국이의 일침. 짝퉁 사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오늘도 아주 멋진 상담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나온 정용국 씨의 발언은 모두 베테랑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 사긴 사야 되니까 약간 중고인가. 네. 자, 저희가 권유드린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정용국 씨가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자, 오늘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사연이 유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꾸 돈 얘기 나오고. 아니에요. 가격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끝곡으로. 여러분, 배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아, 힘들다, 진짜. 아, 너무 웃겨. 오르막식입니다. 갈게요.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니지만 팟수들의 공식 입장이라고 다들 감사합니다. 용밍아웃 하는 분들이 많네요. 우리가 창피해? 라고 하면서 자 아무튼 1군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응원하신 분들 많은데 다음 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정인 윤종신 오르막길입니다. 예 안 꿈꾸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그냥. 네. 자, 배성재 텐 3월 30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예, 안 꿈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너 갑자기 일찍 들어가지 마, 얘기하다가. 웃겨. 갑자기 들어가? 그 타이밍이 짱이야. 컵라면은 너무 힘들어. 끝나면 이게 제일 웃겨. 갑자기 들어,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렇다면 이제 일침 갑자기.
됐어? 응. 너 소리 안 난다고 이거 찍는 거? 너 그 구명조끼 되게 합성 잘했더라 하잖아. 그건 구명조끼가 아니고. 아니라 그거 아니야? 먹을 거 들고 있는 거. 공사장조끼 아니야? 어찌 됐든 구명조끼 보인다나? 구명조끼 아니에요? 아니요? 이분 구명조끼 핫도그가 진짜 오빠 들고 있는 거. 어, 그렇지. 손이에요, 이렇게. 여기만 왔다 안 배가 고파. 배민 해결됐어? 일단 전달을 달라 그랬는데 반신 못. 피부 어떻게 꼬여서? 그러니까 힘들긴 해. 어차피 뭐. 여러분 제가 고민이 더 많아요. 그거 또 왔다면서요? 응? 워너원 우진. 아 그 얘기. 우진? 어? 우진. 아니 왔는데. 우진 씨 어때요? 다음 얘기해. 아 왜요? 아 뭐야 그냥 얘기해 줘. 싫어. 다음에 할 얘기 없어. 갖고 있어야 돼. 다음 주에 얘기해 줘. 들어가겠습니다. 할게. 수고. 안녕하세요. 오케이. 수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맞다. 오빠. 어? 일정. 오빠. 뭐야? 혹시. 배달의민 줘. 혹시. 어. 돼, 돼. 돼, 돼. 다 돼. 아니 이렇게 이렇게 돼? 하루에 두 번? 혹시 막 그렇게 되면? 되지 뭐 나 뺑이 치는 거지 뭐 괜찮아. 연락만 줘. 뺑이 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